환태평양 화산대는 칠레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남미와 북미 해안, 태평양 건너 일본과 동남아시아, 태평양 섬 등을 연결하는 고리 모양으로 육지와 해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끊임없이 지진 활동이 계속되는 곳으로 이 지역은 판 구조론에서 말하는 지각을 덮는 여러 판들 중 가장 큰 판인 태평양 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곳 브레고리 남태평양 통과에서 1월 15일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 위력은 약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은 19.2km 높이까지 치솟았고, 거대한 폭발로 섬은 두 개로 분할됐으며, 해저 케이블이 손상돼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화산에 의해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 등 태평양 인접 국가에까지 전달됐습니다. 화산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화산 분출 지수도 4에서 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산 분출 지수가 6 이상이면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된 화산재와 가스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는 기후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가 해저화산이 2009년에도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2009년 통가 해저화산 대폭발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16일 통가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뒤인 3월 20일에 통가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화산 폭발 4일 후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5일 통가 해저화산 대폭발이 후에도 통가에서 계속하여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통가 해저화산 대폭발과 남태평양 지역의 지진은 연쇄적인 도미노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2022년과 매우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2022년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5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4일에는 인도네시아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월 달에는 뉴질랜드, 바누아투, 통가, 피지 등에서 신발 강진들이 발생을 했으며 그러다가 1월 15일에 통가에서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 후 3월 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과 3월 14일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규모 6.7의 강진 그리고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역시 매우 비슷한 패턴입니다. 먼저 2009년 역시도 2022년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월 4일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 후에 2월 19일에 뉴질랜드 케르메덱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후에 3월 16일 통가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4일 뒤인 3월 20일에 통가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8월 9일에 일본 도쿄 인근의 이즈제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틀 뒤인 2009년 8월 11일 오전 5시 7분경 일본 시즈오카현 스루가만 해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진 패턴과 매우 비슷함으로 일본 도쿄 인근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